저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안녕. 예. 오늘은 중도와 무국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신인님이 얼마 전 종교학자분들과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님은 정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과학자인 것 같기도 하고 철학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업가인 것 같기도 해서 정체를 명명하기가 힘든데 결국 답은 신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인님을 보면 삶 자체가 중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불완전해서 중도라는 것은 신인님만이 가능한 차원이 다른 영역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 시대가 주역에서 정역인 태극에서 무국으로 가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중도와 무국은 같은 것인지 둘의 연관성이 궁금하고 중도와 무국이 백궁이 아닌 지구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지키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 붙네. 사람의 습관, 구석, 예. 오래된 습관, 네. 이 오래된 습관이 객진번뇌야. 객진번뇌. 예. 이 객진번뇌는 사람이 인간의 오래된 습관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는 걸 말을 하지만은 네. 중도에 다다를 수가 없어, 모든 인간이. 네. 중도로 향해서 가지만은 이 수행 전후가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 네. 수행을 하면은 인간이 수행을 해서 전이나 후나 네. 오래된 도닦는 스님이나 이런 사람이 더 타락해. 맞습니다. 처음에 수행으로 갔을 때가 더 불이 붙어가지고 청정해. 오히려. 네. 그때 절에 가서 한 몇십 년 되면 때가 타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수행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바뀌어서 고집만 남아 있는 거야. 네. 처음에 그러니까 초발심시 신통장, 네. 초발심시 변정각이야.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냈을 때 초발심, 처음에 마음을 내신 초발심시 마음을 냈을 때가 오히려 변정각이야. 변정각. 바로 그것이 정각이다. 진짜백이 정각이다. 그게 진짜백이 깨달은 자지 초발심이 아니고 초발심 내가지고 수행을 하고 절에서 뭐 몇십 년 굴르면 이게 귀신이 된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주 추구한 건 중도야. 중도를 추구했는데 중도를 수행하여서 중도를 얻으려고 수행한 전이나 후가 변화가 왔냐? 응? 여전. 그러니까 이 여가 수행 전이나 후나 무이라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 수행의 전이나 후가 무이야.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중도를 깨치겠다고 해서 중도를 깨친 자는 없다. 이게 결론이야. 어떤 인간도 중도를 말할 수는 있어도 중도에 도달한 자는 없는 이게 예, 여러분들이 현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중도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근데 실제로 그 중도에 도달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라는 게 뭐 팔풍이 있어. 네. 팔풍이 진이 옳다 그러다 선아 그래. 예. 착하다 악하다 미추
아름답다, 추하다, 애정, 사랑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덕실, 얻는 것이 있는 거 하면 잃는 것이 있잖아. 네. 유무, 있는 거와 없는 거. 네. 찬성과 비난, 어떤 사람이 찬성도 하잖아. 네. 비난도 해요. 찬란, 행복과 불행, 이것을 우리가 중도를 구한단 말이야. 네. 이걸 중도를 구할 때 진짜와 가짜 사이에 중도가 존재하거든. 네. 실제는. 네. 그러면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야. 석가모니 이론은. 네. 색불 2공 공불 2세. 진이가 이것이 진이 곧 이거고. 네. 거짓이 곧 진실이다. 아버지가 아파서 암 말기야. 그러면 의사가 암말기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암말기에 이야기 안 하고. 네. 거짓말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또 진짜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게 효자야. 아버지 어차피 나이 80이 넘었는데. 네. 아버지 암말기에요. 이런 아버지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 하지. 네. 아버지한테. 네. 그게 효심이야. 근데 잔인한 아들은 이래. 아버지하고 감정이 있는 아들은 아버지 암 4개예요. 한 달밖에 못 산대. 아버지 내한테 잘해줬으면 암도 안 걸렸을 텐데. 아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빨리 상속 결정해 주세요. 내가 상속자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요새 사람들이요. 그런데 진짜 거짓을 하는 말하는 자는 효자야? 아버지 계시는 동안에 편안하게 가시라고. 아버지 뭐 위계약이 좀 있대요. 퇴원하시면 됩니다. 집에 와서 잘 잡수고 그냥. 맞아 맞아. 이런 진위가 같다. 선과 악이 같다. 네? 예. 그러니까 악을 보거든 악을 보거든 항상 거기서 선을 배워. 어, 저 여자가 저 사람이 왜 스토킹해서 여자를 죽여. 어머 나는 여자 스토킹 안 해야 되겠다. 악에서 선을 배워.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악에서 선을 배울 수도 있고 선에서 일일 행선이라면 일일 행선이면 악자유인이라. 장자왈. 하루만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만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자유인이라. 악이 지절로 일어나버려. 그러니까 일일 불렴선이면 하루만 불렴선 생각할 염자 착할 선자 하루만 착한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악이 모든 악이 개작이니라. 다 스스로 자자 일어날 기자. 스스로 일어나버려. 그러니까 일일 불렴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하루만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들고 일어나. 악한 생각이. 그러니까 어머 내가 선해야 되겠다. 이거 매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뭐냐 그 다음날 친구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어이 놀러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한 데 휘말려가지고 나쁜 길로 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도를 찾는다는 건 인간들은 중도는 그냥 선을 맨날 생각하지 않으면 악으로 가버려. 중도에 도달하기는 그냥 선을 생각도 안 해버려. 중도 찾겠나? 못 찾습니다. 못 찾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는 이 말은 말이야 진짜와 가짜 사이의 중도, 선과 악 사이의 중도,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중도, 사랑과 미움 사이의 중도, 불행과 행복 사이의 중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찬성과 비난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 아 누가 봐서 발 밟고 야 이 새끼 해봐. 사람이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건 실제는 없는 거다. 우리는 말은 쉽게 중도를 하지만 그저 불교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말을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그때가 정각이다. 지나면은 그저 뭐 상한 거다. 변절된 자들이다. 중도를 논하게 논하는데 중도를 지키는 자는 없어. 그래서 객진번뇌 모든 것은 번뇌의 덩어리야. 인간 구석 사람은 자기 습관대로 가잖아. 구석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수행 전후가 여문 무이야. 수행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수행 전과 무엇이 달라?
그럼 중도를 수동하겠다고 수십 년, 수백 년 앉아있어봐. 중도가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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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다 할 때 점점이야. 네. 점점 점점 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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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그러니까 사람이 도노라는 걸 갑자기 깨닫는 거야. 갑자기 중도를 깨달으려면은 점점 쌓인 게 있어야 돼. 공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점점 많이 쌓이면 나중에 갑자기 아 요거구나. 과학자들이 그런 게 있어. 많이 연구하다 보면 아 요거네. 마지막에 가서 답이 탁 나올 수가 있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골머리 연구하다가 아 요거 요 디자인이 탁 터져 나와요. 이걸 점점 도노라 그래. 그런데 도노 점수도 있어.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 그럼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 점수. 이 점수는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야. 네. 그럼 요놈은 단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큰 걸 깨닫는 거고, 요거는 처음에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가지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곰팡이를 봤단 말이야. 파란 곰팡이가 서로 있네. 실험실에 실수로 곰팡이 생긴 거예요. 그걸 파고 다니니까 페니실린이 나와. 맞아, 맞아. 이거는 도노 점수야. 팍 깨달은 게 문제야. 도저히 뭘 만들려면 안 되네. 실험실에서 잘못 놔둬 버렸더니 그 다음 들어오니까 완전 곰팡이가 서로 있네. 아, 그 곰팡이를 연구했더니 그게 페니실린.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연한 거지. 뭐 페니실린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아무래도 안 됐는데 이 갑자기 곰팡이가 딱 끼었는데 그 곰팡이를 분석해 보니까 뭐야? 페니실린이야. 자기들이 연구하던 게 나온 거야. 맞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와서 그걸 연구해서 이루는 공부도 있는데 있지만은 기초가 중요해. 점점이. 그래도 생물학과 나와가지고 네. 뭔가 식견이 좀 있어야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있단 말이야. 네. 전혀 핸드폰도 못하는 놈이 갑자기 인터넷에 뭐 첨단 기능을 팍 머리 떠오르냐? 안 됩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애기 때부터 막 핸드폰을 만지던 애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 수가 있어요. 요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응? 이제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쌓인 게 있을 때 갑자기 깨닫는 게 나오는 거야. 라이트 행제는 점점 하다가 비행기를 만들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이런 점수 도노야. 도노 돈수가 아니고 도노 점수.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는 기본 바탕에 어느 정도 과학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있는 사람이 도노 하면은 그것을 비행기도 나오고 제트 엔진도 나오고 전기기관차도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전혀 핸드폰 한번 안 만져본 사람이 핸드폰의 첨단 구글 기능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야.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 도노와 점수가 중도를 깨닫게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꾸 이 도노가 모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중도로 가는 거야. 마누라고 한 50년 살아보니까 뭘 깨달았어. 네. 야, 이거 여자하고 살면 참아야 되는구나. 네. 또 돈,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야. 네. 그잖아. 네. 그 깨달았다고 금방 거기 능력이 생기나? 안 됩니다. 안 생기지. 네. 그와 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수행 전후가 같아요. 그래서 중도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호경영은 그냥 바로 중도로 들어가 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진리를 추구하거나 맞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호경영은 축복받으면 바로 중도로 들어가 버려. 축복 자체에서 바로 중도로 들어가니까 아, 필요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도를 공부해가지고 도를 닦겠다. 그 헛소리야. 그냥 자 종교단체에 가서 50년 기도해봐. 성령이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지? 예. 그럼 내가 그냥 중도를 만들어줘버려. 자 봐. 몸 힘줘봐. 됐지? 네. 그럼 내가 떨어지지 안 떨어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여기다가 내가 물론 이렇게 해버리면 힘은 들어가. 네. 들어갔지? 네. 내가 이렇게 하면 힘이 빠져. 네. 그렇잖아. 네. 그런데 내가 성령 들어가라 했다. 네. 성령.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았다고 막 기도를 하고 성령 부흥을 해. 안 들어가. 맞습니다. 네. 성령 들어갔나 보자. 성령 해봐. 성령. 들어갔잖아. 네. 이걸 중도를 깨달아 넣으려면 몇천 년 걸려. 성령 들어갔지? 네. 성령 나가라. 성령. 성령. 나가버렸어. 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들어가는 걸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중도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소용이 없다니까. 자. 광채 해봐. 광채. 광채가 아니야, 지금. 이 인간의 몸이야. 네. 광채는 우주인들의 몸이야. 네. 광채가 되라. 광채 해봐. 광채. 광채가 되어버렸잖아. 네. 광채는 뭐냐? 빛광차. 빛이 나오는 몸이야. 네. 그러니까 누구도 세균이 침투가 안 돼. 그럼 내가 병원에 들어갈 때 광채가 되라 해서 들어가는 거 하고 네. 그냥 내 축복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들어가 봐. 네. 걸리지. 코로나 걸려. 네. 근데 축복받은 자는 광채를 만들 수 있어. 자기 몸을. 네. 자기 몸을 에워 쌓아버리는 거야. 아. 응? 저 예. 축복해봐. 예. 축복. 있지? 네. 근데 광채에 그래봐. 아, 광채 나가라. 광채해봐. 광채. 광채 있나? 없습니다. 이럴 때 병원에 들어가면 축복만 믿고 들어갔다가 전염병이 옮아. 네, 알겠지? 예. 그럼 본인이 광채 들어가라 해봐. 축복 네. 받았어요. 네. 광채 들어가라. 말로만 하면 됩니까? 어, 그래. 광채해봐. 광채. 그럼 들어갔잖아. 예. 이래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버린 거예요. 예. 전신갑주 뭐야? 체균이 침투할 수가 없는 광채를 입어버려. 전신갑죠. 예. 그러면 뭐 어떤 체균이 있는 놈한테 가도 괜찮아. 예.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어, 그럼 코로나 환자들 있는데 광채라 대라 돌아다녀야지. 그냥 돌아다니면 돼. 안 됩니다. 응? 예. 저 광채가 됐지? 네. 본인이 광채 나가라 그래봐. 예, 광채 나가라. 광채? 광채. 없지? 예. 그니까 본인이 집어넣고 빼고 만들어 갈 수 있어. 내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예. 그럼 내가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걸 행사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픈 사람은 보이지. 그럼 광채가 되려면 그 사람이 고쳐줘. 본인이 예. 나한테 축복받은 사람들은 네. 아픈 사람 보고 만져봐야 돼. 잡고. 아 저한테 할 때는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자기한테 아. 할 때는 자기가 될 필요 뭐 있어. 그냥 광채가 되면 되지. 해봐. 광채가 되라. 예, 광채가 되라. 광채. 광채. 됐잖아. 예. 근데 이걸 광채로 만들어봐. 예. 놓고 광채가 되라 해봐. 예, 광채가 되어라. 안 되잖아. 맞습니다.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남이 병자를 만났을 때 고쳐주고 싶으면 광채가 되려면 고쳐지는데 예. 그럼 본인이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다 놓고 광채가 되라. 잡아봐. 잡아봐. 광채. 광채. 들어갔지. 예. 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광채를 만들 수 있고 예. 전 세계에는 1초에 다 광채를 만들 수도 있고 전 세계에 광채를 뺄 수가 있어. 순식간에. 예. 예. 그럼 내 능력이 얼마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잡은 사람의 광채만 결정해 줄 수가 있어. 예. 광채가 되라. 네, 광채가 되어라. 그럼 광채. 광채. 들어갔잖아. 네. 낳고 광채가 되라 그래봐. 예. 아, 광채 나가라. 광채 되라. 광채가 되어라. 광채. 잡아봐. 광채. 예. 여기 손에서 이탈하면은 광채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받았다는 증거야. 예. 내한테 능력을 줬는데 예. 광채 만드는 능력은 줬는데 붙들어야 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야. 예. 나는 그 위에 있어. 예. 그게 지금 예수가 잡고 예.
에너지 넣어주는 그 능력이 광채를 넣어주는 거야. 근데 나는 뭐예요? 안 잡고도. 예수 친구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여동생이 찾아와 안 찾아와? 예, 내가 그걸 갈 시간이 없다. 3일 있다 가니까 죽어있지. 무덤에서 꺼냈지. 맞아, 맞아. 예, 예. 그래 다시 살려내지. 네. 그럴 필요가 있나? 없습니다. 어. 네. 너는 직접 가서 만져야 되니까. 네. 어. 근데 나는, 어, 그래? 누구, 오빠가 아파? 나와라. 이러면 되는 거야. 네. 광시야 되라. 이러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네. 어,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갈 필요 없지.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란 말이야. 예수의 단계. 어, 나는 그 위의 단계고. 네. 신의 단계고. 알았지? 네. 그럼 누구가 나중에는 알게 돼. 내가. 누구라는 걸. 네, 맞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네. 그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을 하면은 이 물리학자가 아닌다면은 물리학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어, 여러분은 수행 전이나 후나 여전무이야.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중도를 갈 수가 있을까? 그 중도는 여기 보이지? 진이사랑 미추 애정. 그 다음에 덕실유물 찬날 행불. 네. 응? 네. 대소강약.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대소강약. 응? 무겁고, 가볍고, 네. 중경호박. 네. 무겁고, 가볍고, 얇고, 두텁고. 이런 거. 네. 이런 것이 그 중도가 있단 말이야. 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네. 이거 불가능한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도 용어가 이 팔풍이 되게 많아, 글자가.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진이사랑 미추 애정의 중간. 요거. 응? 네. 덕실유무 찬날 행불의 중간. 그다음에 대소 어? 장단. 응?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응? 네. 중경 어? 호박. 네. 아니, 아, 무겁고 가볍고 어? 두텁고 얇은 거. 이런 것들의 중간이 있다고 가정할 때 중도는 물질의 중도고 그거는 네. 이 우리의 생각의 중도는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없는. 내가 그걸 설파해 주는 거지. 네.